연기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100% 완벽한 회사는 아니죠. 100% 완벽한 회사일 수 없어요. 신풍제약이 이게 정상적인 회사라 가지고 모건 스탠리 지수에 들어간 거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호기연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점점 미뤄지는 납입일과 보다 빠른 세력교체와 이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또 서포터즈에 가입해주신 슈라님, 몰드님, 최강수님, 만수팽님, 그 다음 정병희님, 최재우스님, 성황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에이티브세미콘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그 많은 양의 이제 기재정정이 떴어요. 기재정정 내용이 뭐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나비비를 미뤄가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12월을 기점으로 이제 넘어가는 달에 기점으로 얘들이 리튬이나 리튬 플러스 관련된 애들 전부 다그 나비빌이 다가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나비빌이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 AT세미콘부터 좀 보자면 자, 파라텍에서 갑자기 130억을 갖다가 AT세미콘에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텍이 최근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그 물린 사람들이 많은 종목이라서 그 라이브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파라텍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라고 봤더니 뒤에서 보시면 어쨌든 휴림 인프라 투자조합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휴림 익숙하죠, 우리 모두. 자, 정정신고 보도 자세히 좀더 토바보자면 신중인수권 부 사채에 대한 발행 결정을 갖다가 바꿨습니다. 3월 10일 날, 요때 11월 25일 날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당일 날 되니까 야, 안 되겠어. 12월 15일 날 요때로 바꿀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비빌드 보이시죠? 25일에서 15일로 바꾸는 거. 정정정 정전후. 파라텍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까요? 파라텍이라는 회사를 보면은 어쨌든 간에 매우 매출액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완전 박살나는 거고 그 전에 있었던 걸 갖다가 캐시 흐름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죠. 현금 흐름을. 그리고 부분 부분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이제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유보율이 늘어나고 그래도 요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고가를 빼먹기에 좋은 그런 회사겠죠. 그죠? 그리고 퍼도 뭐 보시면은 상당히 높아지는 회사. 주요 주주 보면은 휴림 인프라조합 이렇게 있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창원기전이랑 이렇게 들어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휴림 인프라조합의 특수혈과 관계자를 보니까 뭐 알다시피 휴림 로봇이죠. 휴림 로봇 최근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삼부토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휴림 네트워크를 통해서 THQ 요거를 인수하는 그런 모습. 어쨌든 간에 이 휴림 로봇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적대적 M&A를 갖다가 하는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회사고. 자, 사업의 개요를 한번 보니까 소방설비와 기계설비를 전문분야로 한뭐 이런 반복시공으로 통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소방을 갖다가 하는 회사라고 인정, 그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종속기업명을 보면은 휴림 건설이 또 밑에 있는 거. 결국에는 휴림이랑 다 엮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종합개발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광물자원탐사 및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부분에 좀 팩트를 두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요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좀더 둔다면은 요즘 최근에 뭐 콩고 그 리튬 그거 금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금량은 이건 엮여 있는 거다. 엮여 있는 거고 오늘 주가폭 하락폭 상당히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고 세력들이 이제 리튬 플러스나 하이드로 리튬 이것도 오늘 많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그 미래나노텍 뭐 많이 해먹어서 차익실에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빼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세력지도에서 다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증권 발행했는데 191억 2,500을 갖다가 발행을 예정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 보시면은 타법인 증권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100억. 그다음에 뭐 유로한테 또 이렇게 100억을 했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50억 이렇게 해서 150억을 갖다가 타법인 증권을 갖다 인수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130억은 일단 AT세미콘에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TK자산연구과 유로 이렇게 두 군데에서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고 유로라는 상장회사를 또 보니까 오늘 여기도 주가 올랐죠. 주가 올랐고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는 회사. 여기는 보시면 뭐 어느 정도의 그래도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로 보입니다. 그죠?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있는 거고 유보율은 형편없죠. 형편없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요 회사도 불공시 이제 그러니까 공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걸로 엄청나게 벌점을 맞기 전에 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자, 최대 주주를 보니까 태영 ENG 홀딩스 그 다음에 트리플 투자조합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로는
세계적인 IT 업체 델 테크놀로지 1차 공급지로 뭐 티타늄 등급의 국내 최상위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건데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게 등급이 좋다는 거지 티타늄을 갖다가 뭐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인데, 유로가 서버 산업에 투자를 한대요. 스토리지랑 요런 거랑 서버 산업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본업에서 벗어난 일을 갖다가 하는데 연관성이 전혀 없다. 이거 문제가 있는 회사다. 최근에 태영 ENG라는 저 최대주주가 유로에 대해서 최대주주가 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 태영 ENG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장난질을 치고 있다. 대형 해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 서버 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개척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옴에 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안 된다고 싶으니까 이제 리튬에서 벗어나서 네옴까지 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네옴도 이것도 뭐 진다라고 얘기하는 테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시작하는 테마죠. 시작하는 테마. 왜냐면 실제로 이제 터파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면 공사 기간 동안 연달아서 가는 회사들은 전부 다 이익률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은 뭐 미니멈 스텔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방 의류 뭐 제조 도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전혀 의미 없죠. 여성 의류 제조 산업. 지금 하고 있는 게이 유로라는 곳이 본업이 IT예요. IT인데 건설 회사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미 가방이나 의류를 하고 있었다. 이 시총에서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여러 가지로 발판을 드리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유로의 과거에 보면 그로스 앤 밸류라고 투자 조합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전환사채를 갖다가 매매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똥물이 튀기는 거는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로스 앤 밸류, 청보산업, M&A, 진두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로스 밸류, 청보산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CBI입니다. 청보 인더스트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세력 지도에도 있죠. 유로 종합가설제 전문 서버 산업에 투자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전환사채 160억을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160억이나 투자를 한대요. 유보율이 별로 없는 회사가 160억이나 투자를 했다. 말도 안 되죠. 주력 제품인 알루미늄 폼, 그 다음에 뭐 유로폼 이렇게 되어 있고, 가설제 안정적인 제조 기반을 해가지고 네옴 시티로 가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뭐 어쨌든 엮어내기 나름인데 될까요? 자, 한국 테크놀로지 서버 산업과 사우디 인프라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추진한다. 사우디 서버 산업이 한국 테크놀로지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당연히 유로도 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모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제2의 중동봉 뭐 이렇게 기대를 해가지고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셋다 유로, 한국, 서버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재료는 많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한국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보시면 매출액은 늘어나지만 적자폭은 커지는 모습. 이것도 한계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회상장을 돌아가는. 다른 짓 하겠다. 부채 비율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지금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테마 탈 때마다 한국 테크놀로지는 빠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시가총액보다 매출액은 훨씬 더 높지만 경영이 엉망이다. 그죠? 자. 한국 테크놀로지 사업 다각화소 세계 강세 뻔하죠. 자, 자동차 사업을 접고 리튬 사업에 신규 진출한대요. 한국 테크놀로지가. 그럼 한국 테크놀로지랑 아까 그 있었던 거 뭐죠? 파라텍 아래 광물 있었죠. 광물. 요렇게 해서 연계해 가지고 여기에 유로만 들러붙으면 서부 산업이랑 사우디 쪽에 어떤 자원을 찾으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엮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업무 협약 추진하고, 뭐 엑서지 21 요것도 나왔는데 요것도 엉망인 회사. 이게 아마 한창 바이오텍인가? 그게 이름을 최근에 바꾼 걸 겁니다. 한창 바이오텍이 음식물 쓰레기 뭐 처리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또 했다가 작전 엄청 치고 엄청 빠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 보면 뭐 전환 청구권도 엄청나게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본 잠식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 이노베이션 외 2인이 요걸 갖다가 지분을 하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유통주식량이 엄청 많다. 지금 위에 있는 3개 회사들 다 그래요. 주식이 많다. 전형적으로 작전하기 좋은 회사들. 자, 2차 소재, 2차 전지 핵심 소재, 리튬 관련 분야 뭐 이걸 추가를 했다. 말도 안 되죠. 다이나믹이 니켈 관련해가지고 추가를 했잖아요. 근데 요 니켈 관련해서 추가했다고 뜨고 있는 게 어딥니까? 아시죠? 어디였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게 뭐든지 주가를 조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 쉽지가 않죠. 자, 한국 테크놀로지는 광산 및 채굴업, 광물 자원 판매, 그죠? 그다음에 가장 흔한 뭐 탄산 리튬 채굴, 수산화 리튬 추출, 이런 것들 다 한다고 합니다. 뭐 전부 다 그냥 2차 전지 하나 봐요. 다 이런 것만 하려고 지금 미친 듯이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장기적인 회사의 목표. 그런데 금량에서 그 배터리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에코프로가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는데 12년이 걸렸는데, 이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서 12년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는 계속 여기서 시설 설비를 투자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뒤에 이 말인 즉 뒤에서 따라오는 애들은 니들이 아무리 해봤자 12년을 갖다가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더 한다고 돈을 때려박고 해도 메이저가 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웃긴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한국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가 대우 일단 하여튼 주주 중에 어느 좀 높은 애가 대우조선 해양건설이에요. 근데 이게 대우조선 해양의 자회사였는데 건설만 똑 띄어가지고 얘들에게 인수를 됐었죠. 인수가 되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엘루크는 아파트의 브랜드인데 KLPGA 후원사로 갔다가 대회 바로 전날에 얘들하고 계약이 틀어지면서 그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내용도 있고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잖아요. 제가 LIS부터 시작해가지고 골프 회사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협찬을 하려고 하는 애들 중에 정상의 애들은 대기업 빼고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무슨 뭐 디바이스 유통업 이렇게 돼 있고, 자산운영업도 있네요 여기. 그죠? 의미가 없는데 하는 것만 잘하지 하는 것도 잘 못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 사업 부분도 있고, 뭐 디바이스 유통도 있고, 모바일이 여기 왜 있고, ICT가 왜 있습니까? 그런데 왜 건설을 해요? 뭐 건설을 지은 거에다가 니들 거를 갖다 넣겠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자동차 전전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데이원이라는 특수관계자가 있는데, 얘들이 패스트 캠퍼스 요것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쪽이 아마도 자문업을 하고 있을 건데, 참 의미가 없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얽히고설키고 엮여서 여러분들이 돈을 빼먹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안달이 났어요. 자, 오늘 보세요. 여기 보시면 휴림 로봇은 익숙하죠? 여기 이 라인에 있는 거 3부 토건이랑 요렇게 다 엮여 있다. 요게 한 거의 한 C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C그룹이고, 여기가 지금 요쪽에 리튬 플러스 그룹, 여기가 A그룹. 그죠? 제가 잠깐 사라질게요. A그룹.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엔캠을 비롯한 요쪽 라인. 요쪽 라인이 조경숙 라인. 여기가 B그룹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B그룹 라인에 GP클럽이 연관되어 있고, 요거는 AT세미콘과 그다음에 WI가 과거에 같은 회사에 있다가 분할이 되면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CLP글로벌, 여기는 그 로봇3라는 곳을 통해서 여기 N2 그 SNN 여기랑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나 B나 어쨌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고, 얘들도 이제 한 D 쪽으로 가려고 하는 요런 것들. D그룹. 리튬 코리아가 나오면서, 여기 CBI 보이시죠? 청보산업, 요게 청보산업이에요. 그리고 요 라인으로 지금 새로운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게 또 터지면서 요쪽으로 잠깐 왔다, 그죠?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 그룹 한번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뭐 투자를 받기로 한 AT세미콘부터 보시면은, AT세미콘 차트가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올라가는 상향하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구간을 갖다가 좀 뚫고 이렇게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버리죠. 막혀서 이렇게 눌렸지만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뭐 투자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금액이 줄어들고 파라텍으로 바뀌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덕분에 파라텍은 신규 사업 2차 전지를 하겠다는 AT세미콘 덕을 좀 봤죠. 덕을 좀 보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올라갔다가 했지만 여기 맞고 또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조금 횡보하다가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지만,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만큼의 주주들이 있기에 매물대가 구간구간마다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엄청 폭발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걸 뚫고 올라오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충분히 지금 재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아예 파란 양봉으로 눌러버렸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 이상에 받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테크놀로지. 자, 한국 테크놀로지도 뭐 갭상승하고 오늘 뭐 어느 정도 했지만 어쨌든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하지만 이것도 회사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증거금 100%에 많이 가지고 놀았던 거. 여기 무슨 그 테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회사들이에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자본 잠식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갖다가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몰렸던 사람들이 오늘 2차 전지라는 호재에 다시 반응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지금 돌고 돌고 있는 겁니다.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구간대를 지켜줬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매번 털고 있는 거 보이시고 그다음에 거래량 자체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하락하는 모습. 이제 뭐더 이상 뭐 던지면서 파는 사람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도 크게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1세대 대장주들 봐야 되겠죠. 여기 급량은 결국 이 라인을 갖다가 뚫지 못하고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음 구간 여기를 봐야 되는 건데 그 다음 구간도 분명히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지고 여기서 한번 걸렸다가 더 빠지는 식으로. 다음에 미래는 어때? 그나마 이 회사가 가장 정상적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어쨌든 간에 테마를 타는 거기 때문에 다시금 요 박스 내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구간을 벗어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룹 B에서 대장인 회사 그래핀 나노텍 그래핀을 갖다가 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요거를 갖다 지지해 주면서 좀더 엑시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죠. 그죠? 거래량은 오늘 좀 많이 터트려 줬고 여기서 있었던 거는 이탈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한국 채권 운용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S맥의 이제 조경수 고라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다 조금 더 높게 해서 털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더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이제 거의 뭐 다시 한번 살리려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구간대가 여기서 잡혀있기 때문에 이탈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사실 재무적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트로만 보셔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맥도 똑같죠. 뭐 구간 한번 반등 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박스권을 갖다가 뚫고 올라오지는 못하는 모습. 이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에스맥이나 그다음에 오성첨단소재나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정관에 무언가를 추가를 하지 않는다면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물렸던 회사들이고 거래 정지까지 당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악재들이 잊혀질 만한 기간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래서 관련된 것들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반등이 나왔었고 다이나믹 디자인. 자, 뭐 니켈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요거를 갖다가 3일 만에 다시 한번 급등시켜서 거의 한두배 정도의 차익이 낼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왜냐면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긴 했었지만 그 다음에 뭐합그 주식 병합으로 인해서 감자로 인해서 주식 수량이 많이 줄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떠넘기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는 거. 여기 모았던 거, 요 모은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모은 주체가 있는데 급하게 위로 올리면서 떠넘기고 여기서 아래 꼬리를 줬다라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뭐 지금 시장이 시세가 좋지 않아요.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려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미국의 동태를 갖다가 확실하게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미국이 GDP를 한번 봐야 될것 같고 GDP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겠죠. 그러면 잠깐적인 일시적인 반등이 한 3, 4개월 정도 상승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3개월 정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위다아래라 잡기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신중하고 안정적이게 한번 짜보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가디언즈 멤버십이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이제 문자로 참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비용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 그리고 이제 뭐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서로 간 시간 아끼면서 짧게 짧게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드니까 꼭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세력들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상당히 빠르게 자신들이 패를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도 촉박하고 지금 여기 몰려있는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간도 촉박합니다.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니까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얘들이 지금 살아날 수 없는 애들은 과감하게 버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실제로도 지금 과감하게 다 버리고 있잖아요. 얘들 잠깐 반등 나왔다가 마지막으로 털어먹고 박살나고 있고 요쪽도 그렇고 그러죠.
여기는 뭐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들어먹는 거. 요거를 갖다가 니켈이란 부분을 가지고 와버리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물려있던 사람들이 뭔가 반응을 하겠죠. 거의 제 영상이 뭐 아무리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주들 중에 한80% 이상은 그런 부분을 모를 거예요. 모를 거고. 여기는 이미 끝났고, 정리 완전 끝났고, 여기도 살리려고 싶었지만 위믹스 때문에 망했죠. 그래서 위메이드도 회생불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 맥스, 플레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뭐100%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위메이드 같은 회사들은 당연히 연기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그 유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100%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시스템, 금융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100% 완벽한 회사는 아니죠. 100% 완벽한 회사일 수 없어요. 신풍제약이 이게 정상적인 회사라 가지고 모건 스탠리 지수에 들어간 거 아니죠? MSCI 이거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 그냥 이 제약 회사라는 부분 중에 일부분 중에 시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건데, 결국 이거 배임 횡령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금융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기금이 들어왔다, 연기금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왜냐면 연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아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그 프로세스를 모르시니까 연기금이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시니까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기금이 들어왔다고 사는 거는 100%란 없다. 그냥 연기금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걔들 밑에도 수탁을 하는 거고, 수탁하는 자산운용사들이 판단을 잘못 내리죠. 걔들도 사람이니까.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노란색으로 해드린 거 보십나고, 적어도 뭔가를 단타를 치실 때는 이 노란색으로 된 거는 빼고 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